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장 기각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애당초 무리한 수사, 증명한 대법관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도 없다. 그러니까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법원 탓만 말고 정교한 수사했나 돌아보라. 검찰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동아일보는 두전 대법관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판사를 비롯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영장 기각률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영장 발부율이 90%입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10명 중에 9명이 영장이 기각되고 한 명만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로 되면 10명 중에 9명을 구속시키고 한 명만 불구속된다. 이런 거죠. 영장을 신청했을 경우에. 뭐 설령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없으면 불구속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뭐 살인이라든가 위헌이라든가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죠. 뭐 박근혜 이명박이 뭐그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구속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에 구속시킨 겁니다. 이 대법관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 재판거래 뭐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사법부패라고 하지만 재판 거래를 한 거죠.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것인데 이거 헌법 유린행위입니다.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대법관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경미한 사건, 보통 사람들, 집회 시위의 단순 참가자들 무자비하게 구속시켜 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구속시켜 왔는지 아마 사건 들춰내면 다 나올 겁니다. 그걸 되돌아봐야죠. 최근에 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자신은 뭐 헌법과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이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5명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 전입 뭐 다운 계약서가 22차례나 된다니까 한 사람 평균 4건 정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고 대법관이 되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경우는 자신은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를 밥 먹듯이 해놓고 자기가 재판할 때는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하니까 이 대법관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자신의 불법에 둔감하고 정말 타락했나.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장이 이두 사람 전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것이 당연하다라든가, 뭐, 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든가, 이것 자체는 잘못된 지금 사설 논조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가 이제 뭐 늦게 되었습니다만 동아일보는 졸속 보이콧 농성 또 국회 격 드러낸 사상 최대 슈퍼 예산이라면서 비판하고 있고 매경의신문은 예산 국회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자리 예산 줄고 SOC 예산은 늘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뭐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것을 민생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매경의신문이 그런 의미로 민생이 없었다고 사설을 지금 쓴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120일 정도 예산심의 법정으로 돼 있지만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또 관련 쟁점된 법안을 놓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실제는 뭐 예산심의 기간이 2주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한 8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야간에 정쟁이 발생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든가 뭔가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일자리 예산을 지금 줄였다.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SOC 예산을 늘렸다는 건데 실업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실업 예산, 일자리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죠. 그리고 뭐 SOC 예산을 늘렸다. 만약 그것이 최근에 뭐 사건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열 배수관이 이제 터져서 사망 사건까지 일어났고 지금 KTX 사고도 막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OC 예산을 당연히 늘려서 안전성을 이제 이렇게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 이번에 뭐 1조 이상인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SOC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이것이 정말 국가 전체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한 결과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예산과 자원의 낭비죠. 내년 2020년 차기 총선에서 지금 현 국회의원들이 다시 재선을 노리고 자기 지역구에 필요하지 않는 과잉중복 예산을 만약에 쪽지 예산이 됐든 카톡 예산의 방식으로 따냈다면 이거는 SOC 예산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서 저항했지만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보수 양당의 기득권에 이제 막힌 거고 또뭐 국회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역부족이었죠. 최근에 뭐그 더불어 뭐 한국당이란 말도 있고 자유민주당이란 말도 있고 뭐 그래서 두 당이 실제 야합을 해서 야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근데 뭐이 사설들 보면 또 한편으로는 뭐 야당 야삼당이 주장하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이번 예산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정개특위에서 별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네요. 여하튼 그 국회의 그 예산 심의 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KBS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데요. 동아일보는 황당한 김정은 칭송 내보낸 KBS의 오늘 밤 김제동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첫째 기준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만약 이번에 KBS 오늘 밤 김제동에서 나간 그런 방송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당연히 제소가 되면 심의하겠죠. 방송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겠지만 뭐 그러나 뭐 그것이 심의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또 한쪽에서 승복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만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뭐 방송학회라든가 언론학회라든가 학계의 토론 또뭐 여러 방송 내에서 그 생방송 공개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개토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 이것을 공론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사실은 다 그런 공개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고 공개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막 그런 발언을 했다고 했으면 다 잡혀갔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수구 보수 자본 언론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고 민주 기본 질서를 위배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인데 과연 민주 기본 과연 질서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뭐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해 3경 시문은 저출산 대책, 돈으로는 해결 어렵다가 재출발점 돼야 한다. 제목이 사설에서 젊은 세대의 만원, 비혼, 출산 기피 경향은 큰 기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신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이민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좀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민을 받자는 거죠. 여성 및 고령자 경제활동 확대를 유도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 뭐 저출산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진다고 하면 60세 정년이 아니라 70까지도 일하고 뭐 그런 얘기겠죠. 매일경제 신문은 저출산 국가적 위기로 보고 총력 대응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월 10만 원 아동수당, 공공보육시설 이용료 40% 달성, 신혼부부 38만 쌍에게 아이 돌봄 공간 갖춘 공공주택 지원, 뭐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예산을 뒷받침할 어려운 내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 경우는 저출산 대책 돈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저출산 원인이 양극화, 빈부격차, 청년 실업, 저임금 등이 저출산 주요 원인인데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죠.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근데 만원 비혼 출산 기피 이게 무슨 요즘 젊은이들의 풍조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죠. 만원 비혼 출산 이렇게 되는 것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직장을 뭐 구했더라도 알바 노동 저임금 상황에서는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했더라도 뭐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을 생각하고 또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 보육을 생각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엄두나지 않아서 출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다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뭐 여기서 이제 돈을 해결하기 어렵다, 돈이라고 표현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경신문은 예산을 뒷받침할 어려운 내용도 있다. 그러면 예산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을 정부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늘려야죠. 그럼 정부 총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되겠죠.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은 군사를 빼며 불황 대비하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이 이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이거 기업을 압박하는 거다. 또 실업 예산을 늘리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수출이 부진해지고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내수시장 활성화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돼야 되고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시기에 또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성장인데 수출도 안 되고 뭐 내수시장도 침체돼 있는데 계속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 늘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투자를 늘린다고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늘려서 생산된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출도 안 되고 내수시장도 침체되어 있는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말은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률 해소 방안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뭐 지금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들어가냐 마냐를 가지고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모든 지금 신문들이 얘기하는데 이 1982년에 그 네덜란드가 바센나라 협약이라든가 독일의 뭐 하르츠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드는데 그것이 한국하고는 조건이 굉장히 다릅니다만 그때 상황에서 왜 그런 사회적 합의 모델이 나왔느냐? 결국 실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업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한국처럼 뭐 노동자의 임금을 양보하고 뭐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일자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경우 하르츠 계획 같은 경우는 단시간 노동이 사실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청노동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실업률을 줄인 겁니다. 실업률이 뭐이10% 이상 됐고, 청년 실업률은 20% 30%,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뭐 노동자가 뭐 기존의 노조가 양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노동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52시간도 모자라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해가지고 뭐 64시간씩 이렇게 주당 64시간씩 시키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럽의 두 배를 시키는 것인데요, 현지 노동자들에게. 그러면 실업자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4시간을 예를 들자면 32시간씩 두 사람이 일하면 실업자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불법 부정을 막기 위해서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분식 회계, 뭐 삼성이 지금 분식 회계하고 주식이 이제 거래도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미국의 앤론 사태, 분식 회계죠. 24년형을 다 받았고, 그 관련자들이 아마 감옥 안에서도 뭐 아마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정부 때 풀려나와서 뭐, 지금 그 분식회 관련해서 뭐 조사받고 기소된다는 얘기가 전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들이 있지만 다 거수기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국가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예산이 이제 국회 정기국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는데, 정부 간의 일자리 예산보다도 국회에서 사실 깎았죠. 그리고 뭐 말로는 SOC 투자에서 늘렸다고 하지만 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자기 쪽지 예산 늘린 쪽으로 갔다. 그래서 예산이 그나마 일자리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불법 부당하게 불편부당하게 그렇게 배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게임 체인저 자율주행 택시 공무원들부터 타보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서비스 시작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미국 가서 이거 타보라는 얘기죠.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는 그제 세계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규정된 온갖 규제가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미국 같은 그런 대유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도로 사정 이것을 똑같이 놓고 도로교통법을 미국처럼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계 문제 이걸 완전히 파괴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급격히 도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도시 대단히 건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사람이 목숨 뭐막 몸을 투신해서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밀어붙여서 거대하게 들어서는 그 고급 뭐 고가의 대단히 아파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뭐 우버 택시 문제 이런 거 했을 때 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기존의 삶의 문제, 기존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게 하는 또 재교육, 재훈련, 또그 과정에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가는 것이지, 기존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죠. 이 공공기관장들 이제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문제가 이제 뭐 항상 논란이 됩니다. 낙하산 논란이죠. 조선일보는 이 정부 과기정통부는 사람 표적 조사하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제목의 사설을 뽑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기관장 총 11명에 달한다. 뭐 역대 정권이 정권 바뀌면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원칙을 정해야 되겠죠. 내부 승진을 낙하산이 아니고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임기는 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임기를 보장한다든가, 이런 걸 법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공공기관장은 사표를 내게 하는 거죠. 사의를 표명하게 하고, 그러면 들어선 교체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사표를 받은 다음에 재신임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자기네 사람을 그러니까 사표 수리해버리고 자기네 사람을 거기에 발령 내든가,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임기는 있는데 정권은 바뀌었고 아직 임기 중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니까 이제 배임 횡령이다, 뭐 수사를 한다, 뭐 감사를 한다 하면서 표적 수사, 뭐 표적 감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표를 쓰게 나가게 만든다. 뭐 그래서 계속 논란이 서로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면은 뭐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뭐 그런 원칙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강두 사의 표명이 의미하는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강두 씨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뭐 대통령으로 돼 있고 이제 부의장이니까 실질적인 의장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포용을 강조하는 정부가 합리적 비판의 길을 막고 있다. 김강도 부의장이 계속 합리적 비판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하태경 국회의원은 선하지만 무능하고 고집불통인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이 사설에서 지금 담았네요. 매일경제 신문은 김강도 떠나면 누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쓴소리 할까? 뭐 이런 이제 사설을 쓰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김광도 씨라는 분은 박근혜 정권 때 경제교사 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또 정권 바뀌니까 또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자문회의 부의장을 맡는 것, 이런 것이 그러면 뭐 이분이 뭐 소신이 없는 건지, 소신을 바꾼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네요. 대통령이 의장인 경제자문회의의 이제 의장, 대통령 의장인데 그 부의장이 대통령 정책과 대통령이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전혀 다른 쓴소리를 한다,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러면 딴지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구에서 직책을 맡을 필요가 없죠.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려면 그냥 바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언론인으로 사설로 가던 교수가 뭐 명망세 있는 교수면 얼마든지 입증을 낼수 있고,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가 개인 TV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왜 정부 기금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거기에서 자기 뭐 얼굴을 봤던 자문료를 봤던 그러면서 그 쓴소리만 하고 있다, 이게 현실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뭐 한국 사회가 정치 노선도 없고 입장도 없고 정권이 바뀌든 뭐 정말 이합집산하면서 뒤죽박죽이 돼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김광도 씨가 뭐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뭐 고집불통이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정말 학자의 소신이 도대체 뭔가, 그런 걸 묻고 싶네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당 저당 뭐 몰려다니면서 뭐 정치 노선이고 뭐가 없이 한자리 하기 위해서 배지를 다르기 위해서 자기가 주장해왔던 거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어버리는 그런 것이 문제지. 지금 뭐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뭐냐 이런 것은 그다음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 모두 마치겠습니다.